서울여자대학교 유일무이 중앙락밴드 셀 18기입니다. 네, 저희 첫 곡 들려드렸는데 첫 곡은요, 새소년의 긴 꿈이라는 곡이었는데 어떠셨나요? 네, 네. 저희가 이 곡을 되게 오래 했는데 이걸 또
저희 마지막 정기 공연에서 오프닝으로 올릴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네, 저희가 18기, 셀 18기 시작하고 3년 지나서 이제 졸업하는 마지막 공연으로 이제 정기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정기 공연인 만큼 저희가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즐기다가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혹시 들어오시다가 너무 예쁜 포스터 혹시 보셨나요? 네! 내려갔는데, 지금 내려갔는데 방금 베이스 치던 친구가 만든 포스터예요. 네, 저희가 네! 한 번 더 소리 질러주시겠어요? 네. 저희 포스터 만들면서 이제 이번 공연의 컨셉을 좀 생각해보다가 범람이라는 공연명을 가지고 공연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왜 범람을 골랐느냐? 네, 저희가 3부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동아리 방에 좀 물난리가 한번 났어요, 크게. 네, 그래서 물과 관련된 것 포함해서 우리의 마지막을 좀 잘 장식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범람에 이제 감정이 넘쳐 흐르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 즐거웠던 추억들이랑 합주했던 기억들 이런 거를 넘치게 사랑하고 행복했던 추억들을 이제 넘치게 보여드릴 때가 됐다 해서 저희가 범람이라고 공연명을 지어봤습니다. 어떤가요? 너무 좋아요! 네, 그 범람이라는 공연명은요. 네, 여기 기타 잡고 있는 친구가 지었어요. 국문과입니다. 네, 저희 그러면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더 발룬티어스의 새드라는 곡입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네, 저희 방금 들려드린 곡은 더 발런티어스의 새드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공연 마지막 공연이니까 네, 늘 제가 이제 세촌 친구들을 시간 관계상 소개해 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선이부터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기 기타 유선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전공을 하게 되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사실 이게 마지막 공연인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서 별로 아직 슬프진 않고요.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한번 위기를 딛고 그래도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즐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혜승이 한번 인터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18기 기타 임혜승입니다. 전공을 하게 되신 소감이 어떠신지 또 말씀해주세요. 제가 약간 원래 다이어리나 일기 이런 거를 좀 꼬박꼬박 쓰는 타입이 아닌데 딱 어제 이제 전공 전날은 한번 그 당일 감상을 그대로 적어보자 해서 한번 적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적다 보니까 약간 마지막이라는 게 주는 그런 특별한 감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마지막이 또 어떤 시점의 시작이기도 하니까 그런 게 약간 나중이 되면은 흐려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이 순간만큼은 우리의 최종장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약간 되게 묘했던 것 같고 우리 이제 2년 동안 함께 고생한 새 18기 너무 고맙고 또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 너무 잘하죠? 네, 국문과예요. 네, 저희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원오크락의 더 비기닝이라는 곡입니다. 'Give me a reason to come out of it. Don't worry, it's right here in my arms. It's the waterfalls, but us. All we can do is hold on, hold on. Take my hand. Yeah. I risk everything if it's for you. I whisper into the night, telling me it's not a time and don't give up. I've never stood up before this time. Then all you should and I don't know. 믿었고 너대와 하나 사이. So stand up, stand up. Just gonna keep on running, wake up, wake up. Just tell me how it can never keep up. So you'll see all the sad shadow. Tell me what, baby. They might call me crazy. Don't say no bye until there is no more. 내 옆구가 생각나 보았다 가득 쳐도 빨리 기다릴게 See the end So when do I begin?
더비기닝이라는 곡이었고요. 이번에는 우리 미정이가 아니라 승민이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기 베이스 강승민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귀엽대요.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아리가또. 네, 전공을 하게 되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제가 중간에 1년 동안 아파서 쉬게 됐었는데 그 이 순간이 과연 올까 싶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위에 서서 하고 있으니까 감회가 새롭고 그동안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신 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승민이는 17기 언니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민이가 저희 코로나 때문에 활동 많이 못할 때 17기 언니들이랑 같이 기타로 공연에도 서고 했었던 친구여서 또 감회가 많이 남다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 다은이. 네, 다은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18기 드럼 이다은입니다. 네, 또 전공을 하게 되신 소감이 어떠신지. 아니, 제가 사실 그 셀 면접 처음 봤을 때 가장 하고 싶은 곡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방금 했던 원어크락의 이 노래를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돼서 기분이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너무 그리고 이렇게 셀 들어서 3년 동안 너무 멋지고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인터뷰하는데 약간 울컥울컥하네요. 네, 생각보다. 근데 저희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이 제목이 헤어지는 날 바로 오늘이라는 곡인데요. 어쩜 이렇게 오늘에 잘 어울리는 곡이 있을지. 네, 저희가 이 곡을 준비하면서 혹시 하면서 우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네 번째 곡이어서 여기서 울면 네, 다음에 남은 11곡을 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울고 제일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호선 버터플라이의 헤어지는 날 바로 오늘이라는 곡입니다. 헤어지는 날 바로 오늘 믿기 싫지만 바로 오늘 진돗개비가 거리를 뒹구네 헤어지는 날 바로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듯이 뒤에 너무 많은 곡이 남아서 네 안 울어요. 진짜 안 웁니다. 네 제가 귀가 너무 작아가지고 네 저희 다음으로 인터뷰해 볼 친구는요 우리 미정이 네 안녕하세요 셀 18기 드럼 유미정입니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첫 곡으로 저희 샌리스트 중에 가장 슬픈 곡을 했는데 처음으로 몰입을 해서 친 것 같고 이 친구가 울컥하니까 저도 울컥할 것 같지만 저희 아직 좀 락한 노래가 많이 남았으니까 참고 잘 맞춰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요. 다음은요 우리 현경이 인터뷰 해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귀엽다. 네 자기 소개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8기 키보드 이현경입니다. 네. 전공을 하게 되신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 일단 18기 친구들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공연도 많이 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마지막 정기 공연에 서게 돼서 되게 감회가 새롭고 네 이번 공연도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두 곡을 연속해서 들려드릴 건데 제가 또 울어버렸네요. 잠시만요. 네 두 곡을 연속해서 들려드릴 건데 뮤즈의 뉴트론스타 컬루전이라는 노래랑 그리고 레다 칠리 페퍼스의 굿바이 엔젤스라는 곡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번만 마실게요.
You took another red pill. The shit is everything that you spill. We all the ones you want to know right now. 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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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time. Don't forget to part of your port guard. Just a friend to kiss you in a courtyard. You are the ones you want to know right now. 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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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o. Favor away to the soul system. To the rays and find a way to kiss them. Some like a dark and now I know well to. 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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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time. Slip away to the soul system. To the rays and find a way to kiss them. Some like a dark and now I know well to. 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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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time. To the moon I think she was a nosy. Love to hell and come and come crazy. Give up the ghost before you go under. 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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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 Keep your heart and looking for a rescue. But your soul is never to pursue. I wouldn't give the heart of you to heaven. 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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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wly. Say goodbye, my love. I can't see you with your soul. Just a small frame. Welcome to the party. It's a role game. Kick off the stick. It's time to get here with. 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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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ed. Suicide is never gonna save you. When I'm proud of you, cause I can't do. You are the ones you want to know right now. 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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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 them.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주님 공주님 인터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얼굴이 보일진 모르겠지만 18기 드럼 김예림입니다. 네, 전공을 하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코로나 번으로 동아리 활동을 1년 늦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3학년까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늦게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좋은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많이 쌓아서 너무 뜻깊고 행복하고 오늘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마무리 잘해서 좋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윤정이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셀 18기 키보드이자 총무를 맡고 있는 황윤정입니다. 아, 네, 또 전공을 하게 되신 소감이 특히 더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제가 대학 입학해서부터 3학년이 된 지금까지 약 3년 대학 생활의 대부분을 셀과 함께 했는데요. 셀이 끝난다니까 뭔가 대학도 졸업한 것 같고 그러네요. 셀이 없는 학교를 어떻게 다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저희 다 같이 엄청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규원이 거 원래 인터뷰해야 되는데 어디 갔죠? 규원 양? 네, 규원 양. 네.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18기 베이스 하규원입니다. 네, 전공을 하게 되신 소감이 어떠신지? 뭔가 실감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기억 잘 안고 열심히 예쁜 기억 만들어서 끝까지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곡 들려드리기 전에 저희가 세션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걸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입구 쪽에 저희 세션 친구들이 계속 지나다니는데 약간만 옆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자우림의 밀랍천사라는 곡입니다.
숨 쉬지 않아도 좋아. Yeah, yeah. 싸늘한 너는 나만의 연인, 나만의 법. 말하지 않아도 좋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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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차가운 너는 나만의 천사, 나만의 법. 숨 쉬지 않아도 좋아. Yeah, yeah. 자우림의 밀랍천사인데요. 아 죄송해요. 제가 가사를 틀렸어요. 죄송해요. 아 저희 진짜 열심히 연습한 곡인데 제가 말했다. 티 안 났어요. 그럼 아 그랬나요? 말하지 말걸 그랬나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 죄송해요. 미안해. 인터뷰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민주부터 한번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8기 기타 김민주입니다. 네, 우리 또 전공을 하게 되신 소감이 어떠신지? 진짜 그냥 한마디로 시원섭섭한데요. 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대학 생활하면서 사실 셀 활동이 좀 할 게 많아가지고 많이 바빠서 좀 끝난다니까 아 이제 좀 자유시간이 생긴다 하는 좀 시원함이 있는 반면에 그 진짜 큰 뭐가 하나 없어지니까 아 어제부터 계속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제가 잠도 못 자고 하, 그랬습니다. 아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정말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럼 또 다음으로 우리 선민이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네?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셀 부회장 18기 베이스 홍선미입니다. 아, 네, 또 우리 자랑스러운 셀 18기의 부회장이자 베이스인 선민이 또 소감 남다를 것 같은데 네. 네, 남다를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소감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약간 더 하고 싶거든요, 저는. 끝나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이 셀로 채워졌던 공간을 남은 걸 어떻게 채워야 될지 좀 고민되네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맞아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저희한테 셀이 너무 큰 존재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인터뷰 안 한 사람이 한 명 남았는데 누굴까요? 다현이! 네, 전데요. 네, 인터뷰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셀의 유일무이한 보컬이자 그리고 또 회장을 맡고 있는 정가연입니다. 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혼자 해요. 네, 세션은 막 바뀌지만 제가 셀 18기에 보컬이 혼자인 관계로 제가 계속해서 무대에 올라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합주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무대도 더 많이 서고 하게 되는 좋은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늘 최선을 다했는데 네, 아, 벌써 끝날 때가 됐다니까 너무너무 아쉽고 그리고 우리 셀 18기 친구들에게도 정말 고맙고 그리고 뭐 부족한 저를 늘 칭찬해주면서 잘 같이 셀을 꾸려나가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2부에는 저희 자랑스러운 19기 친구들이 무대를 하게 되는데 와,
또 19기 친구들이랑 만난 지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헤어지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끝나는 게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늘 끝은 있으니까요. 네. 끝나는 거. 끝나는 걸 즐겨야 또 프로 아닐까. 저희 프로처럼 열심히 정말 매일 합주를 하면서 이 공연을 준비해왔거든요. 그래서 네. 1부 마지막 곡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요. 혹시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K-ON이라는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네! 네, 그 K-ON이 여자 고등학교에서 하는 밴드부 이야기인데 저희랑 너무 비슷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1부 마지막 곡을 네, 1부 마지막 곡을 이제 그 애니메이션의 No Thank You라는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려드린 곡은 노땡큐였고 저희 1부 여기까지 진행하고 10분만 쉬었다가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우리 19기 친구들이 무대에 오르니까요.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be your number one if only. Loaded got complex, cocking and pulling. We're going down, down in the new round. Sugar, we're going down swinging. I'll be your number one if only. Loaded got complex, cocking and pulling. We're going down, down.즐기셨나요? 네!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곡은 Fall Out Boy의 Sugar We're Going Down 이라는 곡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주 영광스럽게도 선배들 정기 공연에 같이 2부를 장식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1부를 보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선배들이랑 헤어지기 싫은 마음도 있고 왠지 같은 무대 선다는 게 너무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울음을 참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The Pretty Reckless의 Make Me Wanna Die 라는 곡인데요. 혹시 셀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혹시 거기에 올라온 저희 축제 영상도 보셨을까요? 거기서 Make Me Wanna Die를 되게 좋아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또 올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혹시 축제에 오셨던 분들도 계실까요? 많이 오셨네요. 혹시 그때 제가 로제 모창을 한번 했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그럼 지금 아직 세션 준비가 안 돼서 로제 모창을 또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크베놈 아시나요 여러분? 핑크베놈의 한 소절 짧게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밤이야 난 독을 품은 곳. 감사합니다. 비슷한가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가 다 됐어. 이제 그럼 Pretty Reckless의 Make Me Wanna Die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use everything in your eyes.
make me wanna die. I'll never be good enough. You make me wanna die. And everything you love will burn up in the light. And every time I look inside your eyes, you make me wanna die.라는 곡인데요. 혹시 에이브릴 라빈 닥스 아시나요? 네. 제가 이번 What the Hell 곡을 부르면서 에이브릴 라빈이 아닌 에이브릴 아랑이 되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초반에 제가 예예예예 한 부분이 있는데 같이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럼의 김민서, 베이스의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이렇게 재밌게 즐겨주셔서 저희도 너무 행복한데요. 저희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페르모의 Brick by Boring Brick이란 곡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네! 네, 저희가 이 곡이 떼창이 되게 중요한 곡이라서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곡의 마지막, 맨 마지막에 다 같이 떼창하면서 마무리가 돼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같이 반복하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부르면 드럼에 맞춰서 따라해 주시면 돼요. 빠라빠빠라빠빠라빠빠라빠빠 바라빠빠 바라빠빠라빠빠라 바라빠빠 바라빠빠.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시겠나요? 다행이네요. 어려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곡은요, 저희 투보컬이 같이 부르는 곡입니다. 그리고 악기도 아주 그루브가 좋거든요. 같이 그래서 리듬을 타면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Fallout Boy의 The Takeover, The Breaks Over 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정말 즐거우신가요? 다행입니다. 저도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럼 준비가 된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저 19기가 하는 곡들 중에서 유일한 한국 밴드 노래거든요. 아디오스 오디오의 끝없이 우리는 끝없이 우리는이라는 곡인데요. 아, 아까 실수를 해가지고. 아, 저 돌 맞아요, 저. 됐어? 자, 그러면 끝없이 우리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이번이 마지막 곡인데요.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다음에 퀴즈 타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퀴즈하고 나서 이어질 18기 선배님들의 3부 공연도 있을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밴드 셀 19기 보컬 박채연, 키보드 김수현입니다. 셀의 1, 2부 공연 잘 즐기셨나요? 네. 이제 셀 18기 선배님들의 3부 공연만 남았는데요. 벌써 마지막이라니 너무 아쉽지 않으신가요? 네.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저희가 소소하게 퀴즈를 준비해보았습니다. 퀴즈는 18기 선배님들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해보았고요.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니 여기, 아이고 19기 드럼 친구가 정답자분을 찾아갈 때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청,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정답을 미리 알고 계시는 지인분들께서는 센스 있게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전의 기회는 제한이 없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이제 퀴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뽀글뽀글한 머리가 너무너무 매력적인 선배님이죠. 동물의 숲 주민 같은 무해함 속에 남다른 유머 코드를 감추고 계신 베이스의 강승민 선배님. 승민 선배의 전공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올라가요. 여기 계신 강승민 선배님의 전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여기 저 이거 해주신 분. 저 이거 해주신 분. 아, 전공입니다. 학과예요. 네. 베이스 전공 맞으세요. 네. 부정. 다시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기 검정색 마스크신 남자분. 네. 땡 아닙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힌트 벌써. 한 번만 더 하고. 네, 한 번만 더 하고. 하나 둘 셋. 저기. 네. 네네 맞으세요. 네. 보이신 분. 네네. 국어동문이야. 네? 국어동문? 도거동문? 도거동문. 아 땡! 오답입니다. 제가 도거동문 할 거예요. 힌트 주세요! 네, 자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 뚜레쥬르가 어느 나라 단어인지 혹시 아시나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다시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기 회색 프리스 입으신 분? 불어불문학과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퀴즈입니다. 소주보단 맥주, 채찍보단 당근. 아낌없는 칭찬으로 후배들의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시는 선배님이죠. 셀 18개 중 거의 유일무이한 MBTI F인 유미정 선배님. 미정 선배님이 가장 좋아하는 밴드는 누구일까요? 좋아하는 밴드?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우림. 아 아쉽지만 오답입니다. 저요. 아 지인분들께서는 자제해주세요. 손 내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검정색 자켓 입으신 분. 새소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아쉽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다시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윤장 선배. 서울여대 중앙학 밴드 셀이요. 정답인 것 같지만 아쉽습니다. 셀이 좋아하지만 두 번째로 좋아하는 밴드는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어? 데이식스? 아, 아쉽습니다. 힌트 주세요. 힌트를 드릴게요. 누가 내 가슴에 다 불을 질렀나. 하나, 둘, 셋 하면 손 먼저 들어주시는 분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기 까만 마스크 쓰시는 분? 네. 잔나비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18기의 공식 공주님이시죠? 술주공 소매넣기의 달인, 헬로키티를 좋아하는 간지작살 드럼 김내린 선배님이 셀 지원 당시에 1지망이었던 드럼 말고 2지망으로 생각하셨던 세션은 무엇일까요? 김내린 선배님 올라와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보컬? 아쉽지만 오답입니다. 하나 둘 셋. 갈색 옷 입으신 분? 네네. 키보드. 키보드? 네, 정답입니다. 축하드려요. 여러분 손 빨리 들어주시면 바로 지목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 마지막 퀴즈입니다. 이번 문제는 보기를 드릴 예정인데요. 네, 보기에 계신 선배님들 다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셀 18개 선배님들 하면 술, 술 하면 18개 선배님들이죠. 저희 19기가 MT 이후로 서울의 모든 지하철들을 외워버렸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지하철. 네, 맞아요. 공연 무대뿐만 아니라 술자리까지도 찢으시는 선배님들. 그 중에서 술을 가장 잘 마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 네. 한마디씩 어필해 주시면 소개해 드리고 어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요. 술을 가장 잘 마시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늘 가방에 술자리에 갈 때를 대비해서 상쾌한을 30개씩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제가 술을 가장 많이 마신 사람입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네, 1번 보컬의 정가연 선배였습니다. 아, 네, 거짓말이고요. 여기 제가 셀에서 술을 제일 잘 마시는 사람인데 지금 전체 대결을 한 적이 있어요. 저 빼고 다 죽었습니다. 제가 1등이에요. 네, 2번 기타의 임혜승 선배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술 회사에 다니십니다. 그 피가 저의 제 피는 한 50%는 술일 거예요. 네, 3번 드럼의 이다은 선배였습니다. 술자리 진짜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죠. 저 술 잘 네. 마셔요. 네, 4번 베이스의 홍선빈 선배였습니다. 일단은 저는 술을 좋아하고요. 네, 좋아합니다. 네, 키보드의 이현경 선배였습니다. 이 다섯 분들 중 술을 가장 잘 마실 것 같은 사람 누구일지 손을 들고 맞춰주세요. 다 내려주시고 하나 둘 셋. 저기 하얀색 옷 입으신 네. 주량도 숙취도 없는 이다은. 3번 이다은 정답입니다. 한 번만에 맞춰주셨네요.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잘 마시는 비결 유전이고요. 오늘 죽어봅시다. 아무도 안 재워요. 저희가 공연 끝나고 사실 뒷풀이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조금 무섭네요. 저희가 상쾌한 급구합니다. 상쾌한 급구. 네, 여러분 퀴즈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요,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는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다들 입장하시면서 리플렛 하나씩 받으셨죠? 리플렛을 유심히 보신 분은 번호를 발견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번호 추첨입니다. 각자 리플렛에 적혀있는 번호를 확인해주세요. 네, 추첨은 당첨자분들의 번호를 따라 열심히 돌아다녀준 우리 귀여운 드럼 친구가 네, 저희 추첨은 당첨자분들의 번호를 따라 열심히 돌아다녀준 우리 귀여운 드럼 친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번호통을 가져오면 바로 추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친구가 저희 기장인데요. 19기 기장인데 저희 선배님들 전공을 보고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예상이 없던 질문인데 아, 선배들이랑 같이 합주도 하고 공연도 몇 번 서봤는데 이번에 선배들 표정이 제일 행복해 보이고 신나 보여서 보는 저희도 다 행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유려한 말솜씨. 그러면 바로 추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당첨이 될지 기대되는데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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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번호는 세 자리인데요. 저희가 세 자리가 없는 관계로 다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자리 수인데요. 몇 번 나왔을 것 같나요? 저희가 혹시 무슨 사이인 것 같나요? 사랑하는 사이. 어머. 세 명이 무슨 사이일까요? 네, 당첨자분은 바로 79번입니다. 79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그렇다면 다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맞아. 이번에도 두 자리수인데요. 두 번째 자리는 8입니다. 네, 당첨자 번호는 68번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또 다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두 자리수인데요. 몇 번일 것 같으세요? 네, 이번에 뽑은 번호는 67번입니다. 다시 뽑겠습니다. 너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78번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번호를 바로 적어주시면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당첨자가. 네, 지금까지 오늘의 주인공인 18기 선배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대에서의 모습도 멋있지만 무대 아래에서도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뿌듯하네요. 맞아요. 올해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혼을 갈아 동아리 운영해주신 너무너무 멋진 우리 부장 가연 언니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밤마 없이 저희 19기에게 도움을 주신 18기 선배님들께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바로 오늘이 그동안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달려오신 18기 선배님들의 마지막 무대인데요. 아쉬운 만큼 더욱 큰 박수와 환호로 3부 공연을 맞이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19기 보컬 박채연, 키보드 김수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퀴즈는 끝났고 이제 곧 3부 시작할 예정입니다.
Let me go fuck up. 늘 합주를 하면서도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연습을 하곤 했는데 아 이걸 또 3부 첫 곡으로 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네요. 네? 팬서비스요? 네. 어떻게 제가 팬서비스를 할 줄 몰라서. 네? 게임으로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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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승이 할까? 게임으로트? 여기 진짜 팬이 많아요. 진짜 팬이 많아요. 기타 게임으로트 보고 싶은 사람 손. 그쵸 그쵸 많죠. 많다 많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이돌이 되면 이런 기분이 일어나요. 제가 23살인데. 네. 처음 해보네요 살면서. 네. 네 저희가 3부 이렇게 신나는 곡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예고 드렸듯이 저희의 슬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네, 저희가 동아리 밤에 어느 날, 정말 추운 어느 날이었는데요. 갑자기 천장에서 스프링클러가 터지면서 동아리 방에 있는 악기, 앰프, 콘센트, 뭐 선풍기, 개인 물품, 태블릿, 헤드폰 싹 다 침수가 되는 바람에, 근데 그게 불과 2주 전 일인데요. 저희가 학교와 열심히 싸우면서 돈을 좀 달라, 우리 공연을 해야 된다, 그래도 주지 않는 게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 없는 돈을 털어서, 동아리비를 털어서 매일같이 홍대에 있는 합주실을 빌려서 홍대, 망원, 상수, 합정 안 가본 데가 없을 만큼 매일같이 합주실을 빌려서 하루에 7-8시간씩 합주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 악기를 들고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왜냐면 다 망가진 줄 알았거든요. 물에 다 젖어서. 근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당장은 조금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마지막 공연인 만큼 그냥 우리 애기들 가지고 한번 공연해보자 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기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다들? 네, 이 기타들이 물에 다 잠겨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범람이라는 공연명을 가지고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슬프죠? 저희는 정말 울었어요. 울면서 맞아요. 깨졌어요. 그리고 다 터지고. 네, 그렇지만 저희가 위기를 또 기회 삼아서 네, 열심히 합주를 해서 이번 공연을 준비했으니까요. 네, 마지막 3부도 같이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곡은 파라모의 Still Into You라는 곡입니다. 저희가 또 귀여운 퍼포먼스를 준비했는데 아마 부모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그 딸들의 재롱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셨나요? 저희의 귀여운 율동 괜찮으셨나요? 저희가 이 무대 퍼포먼스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네, 저희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학예회하는 기분으로 네, 귀여운 동작들을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을 하기 전에 또 네, 오. 다음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하드 투 핸들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되게 멋있어요. 저희가 좀 멋있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또, 네, 또 멋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use mama, I'll show her to hand me all this around.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I remember the experience. I know you got the number, man, but I can love you better than you is. Take my hand, don't be afraid. I'm gonna do maybe what I say. I'll never touch your love for free. But the best you'll ever be is. But you come along and jump by my position. That ain't nothing but dance and love. Little thing, let me let you get a cause. I'm unsure how to handle now this around. Yeah, hard to wear it now. Baby, here I am, depend on you, I see it. I can't give you what you want, but you gotta come home with me. I've got some good old love, and I got some more in store. When I get the door, you know you gotta come around and let me know. Boys and kids to come by my cousin, dead ain't nothing but dance and love. Baby, don't deal with me like you can't cause. I'm on my own, show her to hand it out, it's about hard. Hard to wait it now. Okay, yeah, yeah, yeah. But come along and jump by the prison. Tell me not to fall, can't say no. Hey, little baby, she can't cause a mama, I'll show her to handle now. It's about hard, hard to wait it now. Oh yeah, baby, you love me, baby, baby, got to love me.저희 또 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 드레스 코드 혹시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네? 커리어 우먼 정장. 네, 맞아요. 저희 정장 컨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어느 날 어떤 공연을 봤는데 정장을 딱 입고 멋있게 공연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우리도 꼭 한번은 정장을 입고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정장을 입게 되었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다 같이 공연을 했을 때 17기 언니들 전공이었는데 그때는 뭐 보라색 옷을 입었고 뭐 그 다음에는 아이고 흰색 옷, 뭐 흰색에 빨강, 흰색에 까망 뭐 다 입어봤는데 이번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떠신가요? 전에도 좋았는데 지금도 좋다.
지금도 좋다. 네, 좋았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드레스 코드 이렇게 맞춰봐서 네, 또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새소년의 심야행이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으니까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밴드를 꼽으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밴드가 바로 새소년인데 저희가 그래서 밴드 커버를 할 때 새소년 곡을 많이 커버를 했어요. 네, 저의 첫 합주곡
저희 첫 합주곡이 새소년 곡이기도 했고 뭐 긴 꿈 처음 들려드렸던 곡도 새소년 곡이고 해서 저희가 새소년을 많이 커버했는데 저희가 또 새소년과 아주 좋은 추억이 많이 있어요. 네, 저희가 일단 학술제 때 학교에 공연을 하러 새소년이 왔었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다른 학우분들은 밴드 공연보다 다음날 다비치가 왔거든요. 그래서 새소년보다 다비치를 보러 가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딱 새소년 뜨자마자 무조건 1번으로 들어가서 1열에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당일에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요. 한 3시간, 4시간을 일찍 가서 입장 시간보다 일찍 가서 거기 앞에 앉아서 대기를 하다가 1번으로 들어가서 1000명 중에 1번으로 들어가서 1열에서 다 같이 새소년 무대를 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정말 추웠는데 추운 것도 잊을 만큼 너무너무 좋은 추억이었어서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새소년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밴드부를 하면서 이 좋은 친구들과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던 추억이었습니다. 네, 저희 TMI였어요. 네, 그리고 저희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샤이닝이라는 곡인데요. 자우림의 곡이에요. 좀 잔잔하고 슬픈 곡인데 플래시 한 번 더 켜주실 수 있나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희 이 곡의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려서 한 번 더. 어머 감사해요. 더 이쁘세요. 다 친구분들이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 자우림의 샤이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줘 그곳이 있을까 가난한 나의 영혼을 숨기려 하지 않아도 나를 안아줘 사람이 있을까 목마른 가슴 위로 태양은 타오르네 내게도 날개가 있어 날아갈 수 있을까 별이 내리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바보처럼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가슴 속의 폭풍은 언제 멎으려나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네 날아갈 수 있을까 별이
그곳이 있을까? 감사합니다. 네. 이 또 가사가 또 좀 슬프네요. 네, 저희 또 자우림 커버도 정말 많이 했는데요. 네, 저희 자우림 곡을 3개, 4개 한 것 같아요. 또 자우림에도 또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저희가 셀 하면서 좋은 추억들이 정말 많고 셀 수 없이 많지만, 그래도 합주하고 공연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은 추억이지만, 그래도 저희끼리 작년 7월인가요? 8월인가요? 네,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다녀왔어요. 네, 저희 다 같이 가, 18기 다 같이 가고, 뭐 17기 언니들도 같이 가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네, 다 같이 가서 너무 재밌게 즐기고 왔는데, 마지막 날 자우림이 이제 헤드라이너로 와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 공연을 보면 이제 지하철도 끊기고 택시도 잡힐까 말까 한 그런 상황에서 자우림의 공연을 꼭 보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아서 다 같이 자우림 공연도 보고 했는데요. 그때 봤던 그 자우림의 무대와 그리고 저희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 참 좋은 기억이고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추억을 가득 담아서 자우림의 곡을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저희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자우림의 미안해 널 미워해라는 곡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네, 저희가 이 곡을 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같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와요. 네, 저희 다음 방금 들려드린 곡은 자우림의 미안해 널 미워해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하는 곡이 저희 18기의 마지막 전공의 마지막 곡인데요. 아 정말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어떻게 끄는 거죠? 아, 네, 들어와요. 네, 저희 네, 잘 나와요. 네. 네, 저희 마지막 곡 들려드리기 전에 제가 또 회장으로서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근데 저한테는 네 이렇게 좋은 추억만 남아있는 게 바로 셀인 것 같은데요. 아, 저희가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합주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의 1년을 그냥 나는 셀인가 보다 이러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2021년 여름방학 때 저희가 처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합주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존댓말을 하면서 네 누구님 이제 시작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합주 한번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이렇게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추억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친구들이랑 끝까지 좋은 인연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좀 제가 좀 이벤트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어제 또 깜짝 편지를 써서 이제 다 나눠줬었는데 네 제가 편지를 쓰면서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대해서 쓰다 보니까 마지막에 왜 이렇게 후회가 되는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는지 고마운 일들보다 미안했던 일들이 먼저 생각이 나는지 네 참 제가 좀 더 잘할 걸 회장으로서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후회도 하면서 또 고마운 만큼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또 좋은 추억들이 많으니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 친구가 일기 쓸 때 마지막에 대해서 썼다고 했는데 저도 일기를 쓰고 있는데 어제 그제 그저께 마지막 합주를 하고 어제 최종 리허설을 했는데 집에 가서 일기를 쓰려니까 계속 마지막이라는 말밖에 쓸 수가 없어서 일기를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일기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 네 오늘 끝나고 또 마지막이지만 좋았다 이런 일기를 한번 쓰고 싶네요. 그래서 마지막 무대를 좀 더 잘 끝내고 싶은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고 수고가 많았고 그리고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19기 친구들도 이제 앞으로 저희가 졸업을 하면 메인 기수로 활동하는 친구들인데 너무 잘했죠 아까. 네 저희 19기 친구들 공연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 셀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구카스텐의 싱크홀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엔딩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부분에 떼창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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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부분인데 저랑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물 한 번만 마실게요. 디아!
손을 벌리며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불안하게도 너를 찾아와 그 놀라우는 고개를 들고 내 옷을 잡아당기며 어디로든 숨겨달라고 그 날카로운 고통에도 너에게 너의 삶은 가파르게 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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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도망가네 나를 다시 날 그 모든 것들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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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커먼 구멍은 숨어있던 나를 또 남겨채겠지 소유와 삼켜져버린 병든 믿음과 사라져버린 찌꺼기로 만든 숲바다 차를 기울이고 그녀를 닮아 얼음 한 잔 차는 단서 없는 유령을 쫓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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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도망가네 나를 다시 날 그 모든 것들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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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커먼 구멍은 숨어있는 나를 또 낚아채겠지 부러져버린 짙은 어상과 보이지 않는 삶을 속이 살란 소유와 삼켜져버린 병든 믿음과 사라져버린 찌꺼기로 만든 숲바다 밴드 세리였습니다. 네.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앞으로도 네 저희 앞에서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리도록